또한 미국에서 오신 귀한 선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찬양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. 이 찬양하는 가운데 어떤 부족한 연약함도 다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. 찬양하는 저희들이 함께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 들으시고 이 시간 우리 아이들 속에, 청년 속에, 또 우리 집사들 속에, 권사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뛰놀아 우리의 삶에 큰 변화와 축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이 시간 많은 은혜를 받고 돌아가시는 귀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. 앞에 찬양을 해주셨던 정성 목사님은 사실은 저도 잘 모르시는 분이에요. 몇 번 뵙긴 했는데 나이도 모르고 이름은 알지만 나이 모르세요? 네. 저는 아는데. 아, 잘 모릅니다. 그래서 싱어송라이터 맞죠, 목사님? 싱어송라이터라고 하면 뭐 그냥 작곡만 하는 사람. 금방 노래하셨잖아요. 저 자신도 이렇게 논답할 수 없는 가창력이라. 네. 싱어송라이터 정성호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. 1000번째에 나오는 그 이름인데요.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한 곡씩 찬양을 만들어서 드리는 그런 계기를 갖게 되었거든요. 그래서 그것이 다 이루어졌었고 생각지도 않게 정말 은혜로 1000곡을 다 만들었고 그게 감사해서 음반을 이제 다른 가수분들에게 부탁을 해서 노래를 부르게 해서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 그게 이제 1000번째로 지금까지 이어지게 된 거죠. 예, 그래서 활동명도 1000번째입니다. 매일매일이 하나님께 드리는 1000번째의 마음. 예. 저의 가족 모든 것을 드린다는 마음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.